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은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은이라는 그 예수님이 천국은이라고 할 때, 천국도 천국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하나님은 마치 자기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러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아. 자,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필요하다. 그 이제 요즘 포도원은 뭐예요? 일꾼이 필요한 포도원. 교회야.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가르치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지. 네, 포도원. 자, 그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구하라.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 누구는? 하나님은. 오케이. 자, 그 주인이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더라. 자, 일당 한 데나리온이다. 일당 10만 원이다. 자, 그렇게 합시다. 이제 그가 제3시경에 한 3시간 후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일하지 않고 장터에서 스승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우리 이 세상에도 할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또 할 일이 있다고 해도, 야, 내가 평생 이러고 이런 거나 하고 살 것이냐 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저도 포도원을 발견하고 행복해졌어. 아시겠죠? 옛날에 의사다. 그런데 내가 배운, 의과대학에서 배운 현대의학으로는 내 병도 하나 고칠 수가 없어. 내 전식도 못 고쳐. 평생 전신약 먹어야 돼. 내 그때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습니다. 이것도 여드름, 여드름 내가 의사인데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뉴 스타트. 저는 30대, 35, 36, 그때도 가슴에도 여드름이 나고, 곰고, 면역력이 약하니까 맨날 곰죠. 등에도 나고. 자,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뉴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다 나버렸어. 전식도 났고, 역류성 식도염도 났고, 그때는 머리만 감으면, 머리카락이 막 빠지고, 탈모증 심하고, 하여튼, 만성 소화불량에다가 병이 15가지가 됐으니까, 내가 미국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못 고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드디어 어떻게 뉴 스타트를 또 만나서 참 병이 난 거예요. 다
다 나빠졌어, 이제는. 그리고 뭐, 무좀, 뭐, 하여튼, 내가 의사지만 내 무좀을, 거의 몇 년 동안? 16년을 무좀을, 무좀이 안 났어. 그래, 다 깨끗해졌어. 무엇을 받아가지고? 생기를 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3시간 후에 너희도 포도로 누가라. 그러면 내가 적절한 대가를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더라. 자, 아까 제일 아침 일찍 모집한 그 일꾼들에게는 얼마? 10만 원. 근데 두 번째 3시간 후에 또 들어오는 일꾼들은 10만 원을 안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적절한 대가를 준다. 아시겠죠? 자, 그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또 3시간 후에 6시와 또 3시간 후에 9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11시경. 뭐, 5시에 일이 끝난다면 오후 4시에 가는 거예요. 또 일꾼들. 자,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서성, 온종일 할 일 없이 서성되고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우리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가 39살 때. 그러니까 저는 한 오후 1시쯤 들어오면 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7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온종일 어떻게 여기서 서성되고 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 하였다. 이제 일당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어떻게 주라. 그래서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10만 원 받았어.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온 일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 대박! 자기들은 뭐야, 오늘? 사람은 몇 대나리요? 예, 네. 몇만 원? 야, 90만 원 받겠네. 그렇게 생각했어. 자, 한 대나리씩 받은지라.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한 90만 원 받을 줄로 생각했다가, 그들도 각자 한 10만 원 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일찍 온 일꾼들하고, 늦게 온 일꾼들의 차이는 뭐예요? 일찍 온 일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야. 아시겠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뭐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 맨 막판에 온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 세리와 죄인들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잘 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일찍 온 자들은 품삯을 받고 나서 10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당신은 온종일 볕에서 수고한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이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다. 왜? 너희들 데리고 올 때 얼마 준다 그랬어? 한 대, 10만 원 준다 그래서 10만 원 줬잖아. 그러니까, 약속대로 해서 안 했어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게 우리들이다. 우리 다 똑같다. 이거 한 시간 일하고 10만 원이면 나는 8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8시간 일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당,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다면, 이 세상에서는 8시간 했으면 뭐예요? 80만 원 일해야 돼. 그리고 점심때쯤 오면 40만 원. 그게 뭐라? 자,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잘 보세요. 네가 나와 10만 원으로 정하지 아니했나? 일단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준 거야. 그러니까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10만 원 준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으로, 내 뜻대로, 내 돈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그렇죠. 하나님, 이 주인 말도 옳아요, 안 옳아요? 내 돈이야. 내 돈인데, 한 시간 일한 사람도 나는 10만 원 줘. 나는 그런 주인이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이것도 알고 보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시간을 따져서 그렇게 조건적으로, 그렇게 많이 착하니까 많이 주고, 지금밖에 안 착하니까 지금 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나는 조건 없이, 나는 모든 사람들이 포도원에, 오늘 이 포도원에 왔다는 것이 나는 뭐예요? 그게 기쁠 뿐이야.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나의 선함이, 내가 선한 것이, 너의 눈에는, 너희들의 눈에는, 어떻게? 악하게 보이느냐? 네. 여러분이 아주 건강하신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착한 사람을 사랑해야지. 김정은이 같은 놈 뭐요? 그런 못된 놈 살인마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자, 박사님은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을 믿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김정은이를 사랑하면, 그거는 뭐요? 옳지 않다. 그거는 선하지 않다. 그거는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악하게 보인다는 것은 왜 악하게 보일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다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착하면 복 주고, 못된 놈은 뭐 벌 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김정은이는 벌도 안 주고, 뭐, 어?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틀렸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그게 사단이요. 아시겠죠? 그게 사단이요. 네. 사단은 하나님 아무리 봐도 모든 존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단은 본래 천사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천사로서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천사장이 하나님 각 피조물에게 어떻게 말 잘 들으면 응? 더 사랑 주시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혼도 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무슨 주의자가 됐어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네. 법으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생각을 받고 태어났어요? 사단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단이 결국 우리의 유전자들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사단이 그 악령들을 시켜서 이 유전자를 다 조건적으로 변질시켜 놓으니까 이 몸, 우리 유전자 자체가 그 갓 태어난 어? 2, 3일밖에 안 된 병아리도 그렇죠? 그 욕심이 유전자에 박혀서 본능적이야. 본능은 유전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어떻게? 유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지어 본 적이 없는 갓난 아기라도 결국 본능적으로 죄인이에요. 유전적으로 죄인이라니까. 네. 그 유전된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변질된 유전자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세포들이 다 죽어야 유전자도 어떻게? 다 해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몸으로는 하늘,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아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 몸 가지고나 못 간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돼요. 그래서 이 몸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천사처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제서야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어. 왜? 우리 몸에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게 이제 진짜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예. 여러분, 나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 자신이 무슨 수를 써도 내가 나를 나비가 되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 다시 보세요. 내가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은 뭐예요? 우리들의 공평한 건 뭐예요? 공평, 우리들의 공평 공정이란 것은 뭐예요? 공로를 세운 대로 다르게 대접해야 되는 게 그 공평하대요. 그 요즘 말로 무선성이라 그래. 형평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에 안 맞아? 형평성이 안 맞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뭐예요? 악한 거야. 형평성 안 맞는다니까. 그러나 진짜 선은 이렇게 일 조금밖에 안 했다고 돈 조금 주고 일 많이 했다고 많이 주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꼭 같은 뭐를 받아요? 같은 구원을 받아요. 다 같은 생명을 받아. 생명, 한 생명씩 받는다고요. 한 데나리온씩. 그게 선해.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게 선한 것 같지가 않고 악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얼마를 받고 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는 얼마 받았을까? 응?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다르다. 달라도 어떻게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고 천국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 죄의 땅의 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어떻게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고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형평성은 차별되고, 그렇죠?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되고, 그것이 악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아니, 일찍 나와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8만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일당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다. 그건 뭐예요? 한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돈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8시간 일했다고 생명을 8개 주겠습니까? 한 생명이면 뭐예요? 좋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들에게는 뭐로 보이는 거요? 선으로 보이지 않고 악으로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님의 선과 우리 인간의 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무엇이 문제예요? 선악과 나무가 문제였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데?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만 먹어. 선악과 나무는 먹으면 죽어. 자,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야. 그런데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그 형평성의 사랑,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야. 눈물의 씨앗이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맨날 변질되고 병이 생기고 그래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아담, 이브 시대에는 아담 이브도 950년을 살았어. 950년을. 근데 우리는 변질되고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막 너무너무 변질됐을 때는 사람이 몇 살밖에 못 살았어. 중세 시대. 53만 오래 산 거야. 이조 시대 왕들이 몇 살? 네, 평균 40도 안 돼. 얼마나 골치 아파. 근데 그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뭐 하는 나무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선은 뭐가 선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에요. 그럼 뭐가 죄예요? 무조건적 사랑 아닌 게 죄야. 그래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선이야.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조건적이면 뭐예요? 그건 사람을 죽여. 그렇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만이 선이야. 자, 여러분,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선하려면 누구처럼 돼야 돼?
하나님처럼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돼. 완전하게 되려면 우리는 천사처럼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그런 존재를 천사 같은 존재를 그러잖아. 하늘에 죄가 없어. 그래서 선은 누구가 선이라? 하나님이 선이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죄가 많아도 구원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선이야. 그 선이 어디 나타났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악이야. 근데 우리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니잖아. 그러니 우리는 본래부터 뭐예요? 악이라니까. 근데 이 악 속에서 덜 악이면 선이고, 그렇죠? 좀 더 많이 악이면 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이고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악이야. 그래서 선과 악을 어느 기준으로 정하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준이다.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정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게 뭐예요? 우리 악 차원에서, 인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선하고 어떻게 하면 악하다고 정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런다 말이야. 율법. 예. 네. 그래서 율법을 정해놓고, 내 속에 저거를 훔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안 훔치면 착하고 훔치면 악하고 본래부터 악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악 속에서 훔치느냐, 안 훔치고 그냥 탐만 내느냐. 우리들의 선과 악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 가지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막 골치 아픈 거예요.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막 판사도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이 딱 제일 중요한 말씀은 나의 선함이 너희들의 눈에는 뭐예요? 악하게 보인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죠? 이것이 모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을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 뭐예요? 뭐는 선으로 하고 뭐는 악한 걸 하자.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고 법 잘 지키는 사람을 선하다 그러고 또 아차 너무너무 탐이 나서 훔쳤다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뭐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아서 빵 한 개라도 훔쳤다 그러면 그는 법적으로 악해야 안 악해요? 악하지. 짱발짱.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 가지고 뭐예요? 싸우는 세상. 근데 최고의 법은 무엇이다? 최상의 법.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레미제랍 그 소설은 결국 하나님의 선과 인간의 선. 인간의 선은 뭐예요? 나쁜 짓한 놈은, 법을 어긴 놈은 뭐예요? 끝까지 죽여야 돼.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야? 자베르 경감이야. 그래서 장발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자베르 경감은 저놈은 체포해서 어떻게 끝까지 감옥에 다시 보내야 돼. 그러다가 그 장발장이 자베르 경감을 만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하니까 자베르 경감이 혼란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자살해버렸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장발장이 맞는 것 같은데 법대로 하면 이 자식은 뭐요? 체포해야 돼. 그래서 그 자베르 경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죽여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아 안 받아, 법적으로 그 조건적.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인간의 법, 조건적 사고방식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가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의 선함이 너희들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나중에 온 사람이 뭐요? 뭐를 깨닫는 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데, 아, 유대인들은 이 나중 온 말이야 이방인들이 이거 꼭 가봐 이게. 얘들하고 우리하고 다 한 데나리온이냐?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나중에라야 뭐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 부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찌감치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구원하기로 하셨어. 그리고 또 특히 유대인들을 먼저 불렀어. 그렇죠. 불렀지만 아.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아, 하나님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은혜로 구원하시는구나. 누가 더 구원 하늘나라 천국 갈 자격이 자격을 따지지를 않구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아시겠죠? 참 심오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에 악하게 보이냐. 참, 참 심오한 얘기. 이것이 성경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